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1월 FOMC가 진행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뜬눈으로 그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켜봤고요. 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 기사도 쓰고 왔습니다. 바쁘셨네요. 기사 제목은 이제 오늘 코스피가 저 그 하락 출발할 거다. 그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가지고요. 그 여파를 좀 그 전망하는 그런 걸 썼는데요. 오늘 이제 그 동결할 것이라는 거는 다 예상이 돼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언론과 이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 그 금리 인하 관련돼서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밝혀가지고요. 그 좀 시장에서도 이제 그 급랭하는 투심이 이제 그 다시 얼어붙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발언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긴축 완화 정책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꾸준히 이제 그 낮아지는 그런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확신을 정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번에 이제 동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도 조기 인하 에는 지금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가지고요. 오늘 저 요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보니까요. 다 지금 그 하락세고요. 나스닥은 또 많이 떨어졌고 해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기술주나 관련된 또 그 2차 전지주나 그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을 거다. 그런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으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좀 충격? 그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3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요 발언이 나오자마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 이상 하락했고 다우존스 300포인트 이상 바로 낙폭 키웠고 그만큼 또 시장에는 여파가 강한 멘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은 사실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만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미국하고 일본 증시를 보면 그 미국하고 일본에 투자하시는 이제 분들이 정말 이렇게 투자할 만 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죠. 들 정도로 최근 이제 수치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수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올랐고요. 29일에는 이제 사상 이제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다시 또 그 최고치를 올해 이제 경신하는 그런 결과를 기록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뜨거운데요. 니케이 지수는 이제 지난 22일 기준으로요. 이제 3만 6천 엔을 넘어가지고요. 1990년 2월. 그러니까 약 한 3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거는 결과는 이제 비슷한데 이제 원인을 보면 조금씩 이제 결은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어떤 이제 그 긴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잦아지면서 좀 이제 둔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AI 좀 열풍 때문에 사실 이제 꽤 많이 이제 올랐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총도 꽤 그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들이 좀 어떤 기술주의 여파가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이제 통화가 이제 그 완화 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3.5%이고 이제 미국은 한
지금 5.25에서 5.55% 수준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그래도 한 상반기쯤에 이게 좀 그 통화 정책이 좀 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그 총재 그 은행 이제 총재가 와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지금 이제 증시가 지금 화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요.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 증시 자체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코스피는 2500도 깨졌고 어제 코스닥은 800도 깨졌는데 이렇게 한국만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저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천수답 증시라고 해서 네. 천수답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뭐 비가 오는 그 빗물에만 오는 빗물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하는 이제 벼동사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쫙쫙 이제 갈라지고 이제 그 농사를 한해 농사를 망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호재가 있을 그런 상황만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증시 상황이 이제 곳곳에서 좀 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천수답 증시 상황인데 사실 그 증권가 분위기도 보면은요 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 이제 새해에 저희에서도 이제 리포트 를 이제 올해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 중에 또 여러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상반기가 이제 좋을 거다 상고다 그렇게 이제 언급해서 이제 전망한 이제 증권사도 작년 말에 이제 12월 이제 그때쯤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그 예측이 지금 다 빗나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뭐 한 1, 2개월여 만에 완전 예측 이상 빗나간 상황이고 지금 뭐 코스닥의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쭉쭉 그 주가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에 돈을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에 그렇다면은 나눠서 돈을 넣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쎄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들기도 예. 하거든요. 한국 증시가 그렇다면 빠지는 이유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어떤 갖고 있는 돈이나 그런 거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죠. 어쨌든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르는 곳에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게 그런 이제 투자자의 측면도 있는데요. 그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한 30년 이상 이쪽 이제 자본시장을 봐왔던 이제 전문가 분한테 이제 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답변이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에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그렇죠.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찝어서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모르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의 그런 어떤 해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좀 뭐 그 관련된 또 설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조기 인하가 좀 그런 기대감이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전기차 쪽에 이제 업황이 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미국의 또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경선에서 지금 계속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거의 이제 대선으로는 가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11월에 됐을 경우에 뭐 IRA든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신재생이든 풍력이든 아니면 전기차에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투심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사실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 지난 이제 17일 날 이제 뉴욕 타임즈 칼럼이 나와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고 아는 이제 뭐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당시 칼럼 하나의 자체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칼럼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그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상을 이제 두 번이나 받고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뭘 썼다 하면 그래도 참 이렇게 그 식자층들이나 이제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주목해서 보는 건데 그 17일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폭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 경고. 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사일 정말 많이 지금 북한에서 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일 쏘는 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최근 추세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정말 이렇게 많이 좀 그 밖으로 나간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 칼럼이나 아니면은 북한의 미사일 어떤 지정학적 관련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북한 그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좀 어떤 이런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런 안보 상황도 증시 어떤 투자하는데 저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이제 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좀 크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초에는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가 좀 재개되겠다 해서 리오프닝 주 많이 또 저 그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실제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만큼 성과가 좋지도 않고 경제 성장률도 뭐 많이 중국 쪽이 이제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올해 역시도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헝다 파산 등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제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그 재원이 부동산의 어떤 그런 재원을 통해서 어떤 세금을 받거나 그것도 많이 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지방의 어디 지자체에서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간다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중국은 뭐 워낙 큰 나라고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지방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어떤 리스크의 파장으로 해서 세수가 제대로 안 거치다 보니까 지방 공무원들 월급을 또 못 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 13일에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대만 총통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분석에서 미중이 이제 바로 충돌할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친미 어떤 그리고 대만 독립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이제 뚜렷한 이제 후보 그 총통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갈등과 고조되는 상황이 풀리는 것보다는 계속 장기간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고요. 부동산 리스크도 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뭐 상당한 비율이다 보니까 그죠. 중국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수출 관련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큰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그 우리나라 주식 할 말 안 난다. 뭔가 이렇게 그 해외 주식에 이제 가시는 분들 있지만은 그럼에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진짜 정책은 정말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번 달에도 발표될 것도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금융위 금감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 및 이제 제도 개선 그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주식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이제 그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월 2일 날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래소 이제 개장식에 가서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에 대한 그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기재부 금융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금투세 폐지 플러스 그리고
그 증권 거래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IS의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 이제 그런 대책까지 이제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에는 좀 불법 공매도 그 얘기도 나오고 그 그것도 이제 개선하는 게 이제 6월까지니까는 그때까지 이제 나올 거다. 그런 계획도 나왔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금 주주의 어떤 그 비례적인 그런 어떤 그 이익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자사주 제도 개선으로 이제 공시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사실 이제 또 이제 이번 달에 발표하는 거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일본에 있는 제도로 이제 벤치마킹한 거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뭐랄까 배당을 많이 이제 주고 주주 가치를 이제 높이고 환원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 한 뭐 100여 개든 얼마를 이렇게 그 딱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편입하냐 마냐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지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 지수 어떤 주주 가치주 라는 이제 그런 지수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친화적인 거다 해서 뭐 그런 기업을 100개 뭐 150개 딱 발표를 하면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기업들이 뭐 저평가주인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한 그런 기업들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공시를 확인하면서 좀 투자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또 일본 제도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 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뭔가 큰 거 한 방이 없어서 잘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사실 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좀 그 당국에 좀 그 고민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대책들 나왔나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김소영 그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해서요. 자사주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뭐 그 공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제 상장사 상장사의 어떤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어떤 신주 배정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꾸준히 이제 공시를 강화를 해서 요런 이제 그 자사주에 대한 어떤 그 자사주의 마법 뭐 그런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근데 요 대책을 발표를 해서 몇십 페이지 장가 나왔는데 사실 기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했었던 거는 그럼 소각은 어떻게 되느냐, 소각 그렇죠. 의무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이날 이제 그 회의 때에도 산업계든 뭐 경제 단체에서도 참석을 해서 관련 의견을 그 줬는데요. 이 소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기업 상장사의 이제 그 지주 그 주주 그 오너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 위협에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좀 빠지게 됐습니다. 일단 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추가 대책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금융위에서는요. 요런 소각 그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제 배제한 거냐 그런 입장이냐 이제 물어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래 가지고요. 좀 이런 소각에 대한 그런 것도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뭐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대책으로 과연 이 대책만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월 달에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제 공을 많이 쏟고 있는데 이제 거래 그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그 일본의 이제 거래소와 일본의 이제 금융청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요런 이제 저 프리미엄 지수도 만들고 또 공시도 강화하고 또 주주 환원을 좀 기업들에게 좀 요청도 하고 그렇게 주주 환원을 한 기업들에게는 이제 파격적인 또 인센티브도 줘서 좀 유도를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좀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한다고 했지만 뭐 기업들이 지금 그 경영 상황도 어렵고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이제 주주 환원이나 배당을 좀 높이거나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나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하는 걸 고려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상장 폐지로 해서 이제 페널티로 하는 방식은 뭐 현재로서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제도가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니까 좀 이렇게 그 인센티브로 좀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 분위기를 좀 만들겠다 하는 좀 그런 입장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내용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